경기의정부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최대 규모인 추동공원을 경기 북부 최고의 숲 정원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. 시는 추동공원에 도비와 시비 등 총 113억 원을 투입해 1, 2단계로 나눠 3개의 상징 공간과 12개 정원, 5개 테마 숲 등을 조성하고 둘레길 3km를 연결합니다. 추동 숲 정원이 조성되면 반경 1km 안에서 생활하는 의정부 전체 인구의 25%인 약 11만 5천 명이 숲세권을 누릴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. 그중에 정말 제가 시장이 됐을 때 꼭 제대로 품격 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바로 추동 숲 공원이었습니다. 이것을 숲 정원으로, 숲 속에 있는 정원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